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채널 SGS 매니저와 간다 매니저 유혜심입니다. 한국인 최초 월드컵 본선 한 경기 멀티골, 월드컵 깜짝 스타, 한국 9번 미남, 모두 우리나라 조규성 선수를 수직하는 키워드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는 와포드, 셀틱, 마인츠, 레스터시티 등 여러 팀의 러브콜을 받았고 지난 7월 11일 덴마크 리그 명문인 FC 미트일란으로 이적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이적료는 260만 파운드, 한화 약 4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엥? 미트일란? 리그 예선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크게 관심을 못 받은 곳인데 왜 미트일란을 선택했지? 이 선택이 커리어, 경쟁력, 경험적인 측면에서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아쉬움과 우려가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오갔는데요. 하지만 결국 골로 자신을 증명해낸 조규성 선수입니다. 미트일란은 조규성에게 팀의 에이스를 상징하는 등번호 10번을 주면서 우리는 조규성을 1년 넘게 지켜봤고 한국 국가대표 주전 공격수를 영입해 기쁘다며 큰 기대를 내비쳤고 조규성도 팀의 믿음에 실력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공식 데뷔전이자 덴마크 리그 개막전과 2라운드, 3라운드에서 3개 경기 연속으로 골을 터뜨리며 미트일란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 어떤 유럽 리그에서도 공격수가 데뷔하자마자 연속골을 터뜨리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요. 득점으로 스스로 성장한 리그와 팀이라는 걸 증명해낸 거죠. 그가 결승골을 터뜨렸던 1라운드 경기에선 경기 최우수 선수 MOM으로 선정됐습니다. 덴마크 프로축구 1부 리그를 슈페르리가라고 부르는데요. 조규성은 슈페르리가 사무국이 발표한 2023-2024 시즌 리그 7월 이달의 팀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고 미트일란 역시 이달의 팀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다. 중고등학교에는 축구를 너무 못해서 경기에서 못 뛰고 벤치에 앉아있던 때가 많았기에 축구 외에 다른 길도 생각해봤다고 전했습니다. 188cm의 큰 키와 현재의 피지컬에선 상상 못하겠지만 학창시절에선 병든 달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키도 작고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갈림길에 선 그는 간절함으로 더욱더 성실하게 연습에 임하고 몸도 많이 키우면서 고등학교 기간 동안 총 10cm 넘게 자랐다고 합니다. 원래 조규성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았는데요. 감독님의 조언으로 그는 공격수 스트라이커로 전향하게 됩니다. 수비를 보던 선수가 센터 포워드로 가자 주변인들의 의아한 눈초리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선택은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뛰면서 FC 안양에 입단하게 되며 프로의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후 전북 현대 모터스를 거쳐 현재는 덴마크에서 미트일란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는 안정성이란 가치를 우선순위로 고려했으며 어느 팀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의 경쟁력도 함께 중요시 여겼다고 밝혔습니다. 미트일란에서 주전 경쟁을 펼치기 수월한 환경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어서 미트일란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트일란은 덴마크 슈페르리가 소속 구단이며 연고지가 인접했던 이케스트 FS와 헤르닝 프레마르단 두 팀이 합병해 비교적 최근인 1999년에 창단됐습니다. 그의 별칭은 늑대들과 무어족 소년들인데요. 영국의 축구 클럽 브랜드포트 FC와 구단주가 동일해 위성구단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트일란에서 활약을 하게 된다면 향후 EPL 진출 가능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페르리가에서 가장 유명한 팀은 15회의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FC 코펜하겐입니다. 미트일란은 총 3회 우승을 했는데요. 슈페르리가에서 경쟁하는 팀은 총 12개 구단이고 성적에 따라 다른 특전을 부여합니다. 1위 팀은 챔피언스리그 2차예선 진출권, 유럽대항전 플레이오프 승리팀은 유로파리그 2차예선 진출권을 받습니다. 미트일란은 2022-2023 시즌 7위를 기록했지만 유럽대항전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 컨퍼런스리그 2차예선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국내외 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조규성 선수와 그가 속해 있는 구단 미트일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SNS를 많이 하지 않고 평소엔 운동이나 독서에 더 집중한다며 주변의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트일란에서 지속적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규성 선수. 멀지 않은 미래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날까지 저희 SGS 매니저와 함께 지켜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